네, CJB는 지난달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을 둘러싼 주민 반발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주민과 업체 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구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청주 한 마을에 반려동물 화장장 조성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주에 이미 두 개의 동물 화장장이 영업 중이고 한 곳은 마을에서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화장 수요가 늘면서 주민과 사업자 간 마찰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더구나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은 등록사항이라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 관련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이제부터라도 다른 도시에 그 하는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지역에 맞도록 조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청주시의회도 김병국 의원의 대표 발의로 동물 장묘시설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로와 철도 등으로부터 300m 이내, 학교, 공중 집합시설로부터 500m 이내, 1km 이내 상주인구 2만 명 이상 지역 등에는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가 20가구 이상 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 설치를 제한한 반면 청주시는 10가구 이상으로 더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그 동물 화장장 업주나 또한 지역 주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이 다음 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정식 제정될 경우 동물 장묘시설을 둘러싼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